자, 여기는 신림 8동에 있고 신대방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제가 자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일단 분리형 깔끔한 원룸이고요. 여기 뭐 옵션은 제가 방 영상 올릴 때 원룸은 풀 옵션이 당연한 거예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옵션이 없는 집만 이제 뭐 강조해서 얘기하고 옵션은 다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TV, 요런 TV, 요런 거는 많이 없습니다. 연필인데 대표님한테 뺏어서 씁니다. 요런 TV는 옵션에 많이 없고요. 전자레인지는 거의 최근 지은 집들은 한 거의 6대 4, 없는 집이 6, 있는 데가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최근 지은 집들은 있는 데도 종종 많이 발견하고 TV는 많이 없습니다. 침대는 없는 곳이 더 많아요. 침대를 있어도 빼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침대는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옷장도 요즘에 좀 빼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옷장을 빼서 둘 곳이 있으면 빼주고요, 둘 곳이 없으면 못 빼줘요. 아, 그리고 옷장이 아예 분리가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옷장을 빼기가 좀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최근에 지은 건물들은요. 그래서 일단 크기를 보면 2m99입니다. 299입니다. 거의 3m 된다고 봐야지 정도면. 그리고 여기는 3m15네요. 3m10이 조금 넘습니다. 분리된 공간 따로 하고. 그래서 가격이 천에 이제 알겠죠. 이게 얼마 정도 받아야 좋은 건지. 제가 지금까지 방의 영상을 한 600개에서 700개 정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천에 45면은 평균이고 저는 그렇게 막 추천하지 않습니다. 천에 40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천에 41만원입니다. 애매하죠? 천에 41만, 왜냐면 관리비가 9만원에 도시가스가 포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관리비 포함해서 50으로 딱 맞추신 것 같습니다. 물론 보증금 조율은 그때그때 그때그때 다릅니다. 하지만 천에 제가 41까지는 현재는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이거는 키보드를 또 둘 수 있는 또 이런, 오이 처음 보네 이런 건.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